지구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지구에서는 오래된 호두처럼 대지가 갈라지고 수몰된 마을과 유령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열파와 메뚜기, 수상 토네이도에 시달리며 네온블루로 빛나는 파도나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물고기, 기아바위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더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사건과 함께 다양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이상 열파. 따뜻한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알맞은 더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유럽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져 기록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기록적인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관측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산림화재가 발생하고 빙하가 녹았으며 가뭄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 그리고 때로는 불길하기까지 한 발견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열파로 유럽에서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른바 기아의 바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흉작으로 장래 기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표식이 되어주는 바위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한 기아의 바위에 새겨진 이런 말이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울어라 라고 말이죠. 이 비정상적인 폭염으로 인해 다른 역사적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리마강 바닥에서 물에 잠긴 아세레도라는 마을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군의 거주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오강에서는 스페인의 스톤헨지라고 불리는 과달페랄의 도르멘이 출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리오강에서 청동기 시대 목조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모호수에서도 10만 년 전에 살았던 사슴 두개골 등 그 밖에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도나우강 유역에서 40척으로 구성된 침몰한 나치 독일 함대가, 영국에서는 유령 정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개드린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악화일로에 이르러 2035년에는 이러한 열파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 재앙은 남아프리카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2022년 올해 2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 케이프주 농장은 6년 동안 지속된 가뭄에서 겨우 회복해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곤충 대군이 나타나 500만 헥타르의 목초지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 해의 메뚜기의 내습은 농가를 향한 경고입니다. 메뚜기는 알을 낳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년 봄에 부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으로 꼽히는 8번째 재앙이 다시 엄습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해충 탐지와 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온블루로 빛나는 파도와 핏빛색을 띤 샌디에이고 바다. 자, 무서운 이야기에서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밤의 네온블루색으로 빛나는 파도는 불길한 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캘리포니아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는 현상입니다.
샌디에이고 근교에서는 2022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은 바다에 서식하는 작은 와편모충이라는 미생물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이 조류가 바다를 자신의 붉은 색소로 물들이는 적조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밤, 일몰 이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이번에는 네온블루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과학자들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 여러분은 물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그 물고기가 하늘에서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뻐할 것은 낚시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와 미국에서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물고기 비에 대한 현상이 기록되었습니다. 텍사스주 텍사스의 한 마을에서 그런 경이로운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은 2021년 12월 29일의 일로 주민들이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새해를 앞둔 식탁에 기쁜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운을 얻은 주민들은 곧바로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가져왔고 심지어 SNS로 자랑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비는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이 파프로치키즈 혹은 괴우라고 부르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허리케인이나 강풍이 강이나 바다에서 생물을 감아올려 상공에서 낙하시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무척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개구리나 해파리, 개 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는 2022년 7월 물고기 비가 발생했습니다. 테랑가나주의 여러 곳에 하늘에서 갓 죽은 물고기 혹은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일제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선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를 드실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미국에 있는 얼음화산. 미국 뉴욕주에 있는 레치워스 주립공원에는 중령을 이용한 분수가 있습니다. 그 물은 언덕 위에 있는 연못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이 분수는 지금도 여름철에는 주요 놀이시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날씨가 좋아 장기간 영하가 지속되면 분수 대신 얼음화산이 출현합니다. 2022년이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연못 수면에 빛나는 산이 나타나며 물 한 개를 내뿜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크기가 상당히 줄었지만 2015년에는 높이 15m가 넘는 얼음화산이 탄생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구급대원이 말한 주의사항도 잊지 마세요. 언 연못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은 태양. 검은 태양이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연안에 와트의 갈대밭에 수백만 마리의 찌르레기가 모여 하룻밤을 지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부른 저녁 식사를 노리고 온 맹금류도 이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찌르레기에겐 방어책이 있습니다. 마멀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수의 개체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몰 전에 대군으로 모여 협조하면서도 어지러운 구름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여 적을 교란시킵니다. 맹금류는 특정 개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경향에서 먹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찌르레기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불길함을 느끼는 무리의 행동을 관찰한 사람들은 이를 검은 태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무수한 새가 석양을 덮은 모습은 마치 지우개로 하늘의 캔버스를 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향한 경고가 아닌 맹금류를 향한 경고입니다. 적이 사격장에 들어서는 순간 똥과 토사물을 산더미처럼 퍼부어 사냥을 멈추게 합니다. 종종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상 토네이도 위크 2022. 수상 토네이도는 방대한 물과 공기로 만들어진 깔때기가 구름 속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맞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바다나 호수, 강 등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토네이도가 무려 10여 개나 물 위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몇 분에서 3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존재합니다. 수상 토네이도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에 비하면 작지만 그 파괴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2022년 8월에 이른바 수상 토네이도 위크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현상이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8월 14일 그리스 카산드라 반도 파리우리 마을 부근에서도 거대한 소용돌이가 목격되었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하지 않는 맑은 수상 토네이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파괴를 일으키진 않았고 바닷물을 건져올려 관광객들에게 조금 짭짤한 샤워를 시켜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8월 16일 플로리다주 데스틴에서 악천 후형 토네이도가 목격됩니다. 풍속은 30km 매시에 달하며 구름 속에서는 뇌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촬영한 웅장한 모습이 웹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비슷한 손님이 영불의 옆 옆에 있는 포이만에 찾아왔습니다. 8월 18일 플로리다주 레딩턴 비치에서 수상 토네이도가 발생해 비치 체어 등이 쓰러져 여러 행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구는 부서지나?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지각의 갈라짐 역시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지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위험하고 무서운데 거대한 균열이 생기면 지구가 두동강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2018년 케냐의 대지구대에서 길이 수킬로미터의 거대한 균열이 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이로비에서 나록으로 향하는 도로 일부가 끊겨 주변 주민들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무렵 나이로비 말라바 철도를 따라 계곡에서는 더 큰 균열이 3개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의 지진 활동과 폭우로 인한 지반의 이완에 있습니다. 2022년에도 중국 칭하이성에 길이 22km의 거대한 갈라짐이 출현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매그니튜드 6.9의 강한 지진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번과 같은 격동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지구가 두동강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변함없이 흥미로운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놀라운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